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끼하우스 김종우입니다. 유상통에서 지금 필기노트 강의를 새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촬영하다가 지금 학습생 온다고 해서 제가 진짜 몇 개 없는 도끼티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도끼티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 긴장되는데 지금 합격생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좋아할까요? 오케이. 아 그래도 오늘 햇빛 좋네요. 도끼쌤이 알려주신 암기팁을 좀 적용을 하고 기프티콘 쏴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합격생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촬영하는 날이라 네. 아, 왔었더니 아 이거 강의 중에 네. 중단하라고 해가지고 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유. 그때 제 강의 듣고 네. 아 9점이었어요 진짜. 몇 점 나오셨나요? 네, 그 한국사 2개 풀었어요. 아 한국사 2개 네. 대박입니다 여러분. 네. 게리 엄청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어요. 아 게리 너무 어려웠습니다. 모의고사도 푸시고. 네 동영모의고사 15회 다 풀었어요. 아 욕 안 했습니까? 아 눈물이 주름처럼. 아 눈물이 주름. 우리 이제 다음에 공부하실 분들한테 모의고사 어떻게 좀 어려워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동영 모의고사가 더 어렵고요. 게리직이 조금 더 쉽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아, 연단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 눈물을 주름처럼. 아, 그 제 수업 들을 때 처음에 초반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적응 어떻게 잘하셨나요? 처음에는 살짝 네. 의문스러웠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무엇인가? 암기팁은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2회독, 3회독 가니까 하우 아, 그렇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네. 이거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1회독 때는 뭐지 싶지만 2회독, 3회독 하시면서 필기노트 보면은 진짜 좋습니다. 그 일본의 진짜 필기노트 지역적인 부분까지 다 공부를 해서 진짜 고득점 얻을 수 있었고요. 암기팁이 정말 많고 또 재밌게 암기팁을 쏙쏙 알려주시거든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유상통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다른 사이트로 들어갔다가 이거 아닌데 강의 품질 좀 아닌데 싶었고 또 타 커뮤니티에서 이제 유상통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하루 만에 한 거를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아 하루 만에요? 네 하루 만에 한 거를 했어요. 근데 아 저 선택 잘했다 그쵸 이했어요. 아 그러면 1년 만에 아니 공부로 몇 년 만에? 네, 4개월 반 만에 했습니다. 네. 엄청 오 대단합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 그 뭐냐 유상통만 듣고 합격하신 거죠? 네 맞아요. 유상통만 듣고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유상통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학습생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도끼티 이거 진짜 희귀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끼티 네 감사합니다. 와 네, 받고 싶었어요? 네. 아 근데 이거 받고 싶은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은근히 아 아우 그럼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셨어요? 하루에 거의 많으면 12시간, 13시간 공부하고 대단합니다. 네, 밥 먹는 시간도 너무 아까웠어요. 밥 먹으면서 울었어요. 진짜 이래야지 붙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학교 밖에 나왔을 때. 그렇죠. 면접 안 힘들었어요? 면접은 진짜 불안했어요. 고득점자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했는데 제 유상통 스터디 하나 또 그 준비해주신 모의면접 특강 이거면 진짜 충분했습니다. 아, 네. 유상통 돈어림 끝나네. 돈어림이요. 네, 돈어림이면 진짜 끝납니다. 돈어림 끝납니다. 여러분 믿고 하세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하우 한번 하고 네. 해볼까요? 하우 두 번? 하우 두 번. 하나 둘 셋 하우! 하우! 하우.